어제 뭐 삼성 경기에서 코너 선수 있지 않습니까? 코너 선수가 어제 또 이제 라이언즈 파크 이 마운드 때문에 마운드 계속 막 이렇게 파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 아니 뭐 코너 선수가 시즌 초반에도 이 라팍 마운드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는 모습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한번 보수 공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적응의 어려움을 좀 겪는 모습입니다. 아 근데 그 어제 그건 난 정말 이해가 안 됐어. 네. 어제 포항구장이었군요. 네, 죄송합니다. 포항구장. 네. 구장이 라팍이 아니라 이제 신축이 아니죠. 네네네. 처음 이제 등판하는 그런 구장이다 보니까 본인의 그 스트라이드 스텝하고 좀 많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마운드가 약간씩 다르기는 해요. 근데 특히나 이제 포항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 야구도 사용을 하고 일반 이제 아마추어 대회도 열리고 네. 다양하게 뭐 이제 그 구장을 개방을 하는 구장이기 때문에 네네네. 관리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직접 가서 이제 뭐 선수생활 때도 그렇고 해설위원 자격으로 또 가서 이제 해설할 때도 그렇고 구장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구장은 아니었는데 근데도 뭔가 굉장히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. 코너가 확실히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이제 딛는 발 그쪽이 뭔가 깊게 파지지 않는 거를 선호를 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예전에 지어진 구장 같은 경우들은 그런 경우들이 잘 없죠. 왜냐면은 마운드 만든 것 자체가 옛날에는 정말 움푹움푹파였어. 이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렇게 던지면. 근데 네. 최근에는 좀 그렇지 않은데 어제는 보면서도 저도 아유 굉장히 민감하구나. 저 스텝이 투수라는 그러니까 코너 선수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만 투수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참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게. 그러니까 투수가 원래 위원님 말씀처럼 좀 예민한 이제 포지션이잖아요. 조그만 거 하나만 달라져도 또 이제 컨디션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포지션이기는 하지만 코너는 확실히 예민한 성격인 듯합니다. 돌비수님도 얘기를 하셨고 강민우 선수도 두 번이나 한숨 쉬었죠. 그리고 조금만 환경 바뀌어도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버리니 안늦바님 코너가 파묘하는 날에 지는 날임 지가 못 던지고 마운드 탓하는 선수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는데 예민한 게 자기가 못하면 잘할 때는 또 아무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모든 비슷한 환경에서 던질 수가 없고 또 타석에 들어설 수가 없고 경기에 임할 수가 없잖아요. 맞아요. 조그마한 이런 이 뭐 변화에 있어서 너무 민감해버리면 한 시즌 내내 혹은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 이제 믿음을 주기 어렵다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.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좀 답답했겠지만 팀 동료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해요. 그렇게 되면요. 아, 쟤 또 저러네. 네. 이런 생각을 다들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 오늘 또 경기 좀 안 풀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갖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티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.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. 네. 아예 티 내지 말고 안 할 거면 그냥 빠져라. 티 내지 말고 그게 부상일지언정 네. 아니면 뭐 구장의 변화일지언정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. 하지만 또 그렇지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근데 자꾸 이 안경현 위원님께서 이 얘기 한번 하신 다음부터 이런 행동들이 되게 곱게 보이지가 않아요. 야 니네 미국에서는 안 그랬잖아. 미국에서는 마이너리그 마운드 뭐 안 좋다고 뭐 민다고 뭐 불만 가지고 했나? 사실 아니잖아요. 더 안 좋지. 아 근데 왜 우리나라 몸이 이래? 아 이게 이 생각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네. 이게 외국인 선수도 결국에는 저는. 아, 물론 이제 중요한 포지션이지만 또 이제 우리 이 야구의 한 구성원으로 또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수들도 사실은 그냥 보통 일반 이 토종 선수들과 똑같이 행동을 해야 이 안에 바운더리 안에 또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좀 특별 대우를 받고자 하는 이런 행동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런 마음가짐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선수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. 특별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? 똑같은 그 선수인데 예전에나 그게 허용이 됐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지. 그렇죠, 지금. 그렇죠. 네. 뭐 본인한테 화풀이 한 겁니다. 또 얘기를 하셨는데. 뭐 그런 본인에게 화풀이하는 모습이 또 다른 동료들에게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맞아요.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좀 노출하는 거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. 이게 또 개인적인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. 안 의원님 그 지적 참 잘하셨습니다. 5,000원 후원 고맙습니다. 고에스트님. 물론 한국에서는 귀중한 전력이지만 그래도 안 하던 짓 하거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 또 문제 아닐까요? 이렇게 또 짚어주셨는데 맞아요. 어쨌든 뭐 이 정도 코너 선수 너무 또 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도 불편하니까.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진짜 제가 아까 그 드렸던 내용 중 네. 그 내용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한 얘기긴 한데
뭔가 훈련을 빠지고 싶다. 아니면 뭐 경기 출전하고 싶다 하면 그냥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요즘은 티내지 마라. 네가 맞아. 아 내가 아 막 괜히 뭐 예를 들어서 훈련 도중에 자꾸 막 이런 고개를 막 저으면 이래. 이거 아프다는 거 아니야. 누가 봐도 내가 불편하다. 아프다.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하던 아니면은 아, 그냥 말로 해라. 코치한테 얘기를 하던 내가 오늘 너무 안 좋으니까 맞아 맞아 이렇게 이런 모습 낫지. 보이면서까지 훈련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치님 제가 오늘 하루 빠지겠습니다 하면 요즘 감독 코치를 빼줘요. 아, 그렇죠. 이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 좋아. 그러니까 본인의 뜻을 이거는 뭐 일상생활 사회생활 아니면 뭐 이제 뭐 연애관계 뭐 이거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아 나 뭐 꿍한 게 있어 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티 내지 말고 뭐 표정 안 좋게 막 이렇게 말고 아 나 근데 솔직히 이거 좀 서운해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거나 나 오늘 좀 어디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안 생기잖아요. 그래, 서로 그냥 그거 하루 연습 더 한다고 갑자기 뭐가 기량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 어린 선수들도 그렇고 베테랑 선수들도 그렇고 차라리 그렇게 접근을 해요. 그래요. 네. 꼭 참고 하는 것보다.